옛날에 속 있잖아요. 애미 파도 친구 산 받고 애미 파로 가지고 동무 사고. 애미를 어떻게 팔면 동물을 살 수 있나? 친구가 참 좋은 친구나 애미보다도 더 나았지만 제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 못 나눌 얘기가 없어. 부모한테는 못할 얘기가 없잖아. 그래요. 마누라 나누구나. 마누라는 남이래. 마누라는 열자식 낳고도 돌아놓으면 남이라 그랬어. 마누라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. 마누라는 열자식 낳고도 돌아놓으면 남이고 참 둘 다 없는 친구는 부모보다도 나. 세 개 할까? 많이 해. 몇 가지 있는 데 다 해. 많이 해. 얘도 가지고 두 사람 모이 좋더라. 언니 남자로 가지고 니 노인. 네 개. 힘 있을 때 많이 치겠다. 됐다. 그건 불가리 해야 돼. 아 그렇지. 뭐 그걸 불가리? 분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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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가리. 분가루. 가루를 가리라 그러니까. 네 개 넣고 이거 두 하나. 두 개만 해. 옛날에는 그 반반이 했나. 고가루 내려 고가루 두 개 조금 더 해야 안 돼? 뭘 고가루를? 그럼 끈이 있어야 되지. 끈이 뭐야? 줄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끈기를 얘기한다. 끈기. 그래. 지난번에 끈 그랬는데 그게 끈 좋다 그랬는데 면발이 좋다. 그래 그래. 그 얘기가 아니네. 면발이 끈기가 있다 그 얘기란 얘기잖아 엄마. 면발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러지. 사크리야 경상도 사크리야 경상도 거기다 식용유 뚫어? 덜 붙더라고. 손에 안 붙어. 옛날 식용유 없어서 뭐 넣었어? 안 넣지. 옛날은 몰랐지. 요새 아재 박다리 돼가지고 옛날 뭐 들기름이나 콩기름 같은 거 안 넣었나? 이것저것 알아.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는 게 쉽게 가지고. 옛날 사람들 더 맛있게 잘해 먹으면 쉽게. 옛날은 주로 고가루반, 밀가루반. 엄마 어렸을 때 밀가루가 있었어? 밀가루가 없어? 밀 농사 지금 성원했는데 아는 왜 그래야지. 아는 차 밀 농사 저거 밀 많이 해. 집에서 밀을 또 막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멍석에다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바깥에 가서 뭐 뒤도 반까지 다 빠먹고 밀가루, 콩가루 그래 옛날 사람 고생하지. 오래오래 독수 꼬리 얻어가지고 구워 먹으려고. 근데 이게 손 닦으자.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더라마는. 많이 들어. 그래도 시골에 살던 게 못다. 한번 치댈 때 많이 치대놓는데 그 이게 형이 치대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. 많이 하는 게 몸이 너무 많이 걷다. 여기 아버지 안 오노 분리 수거하는데 또 뭐 도움에 간섭하나? 뭐 쓸만한 게 있나 살피지. 어제 마음을 떴다. 내일에가 내 한 200년 살았다. 어제 뭔 좋아서 102살 때는 아침마다 나온 거 봤나? 102살을 해. 총하더라 옛날에 이기다 하고 그래 사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외로워서 어떻게 견뎠어요? 저는 죽으니 80대 중반인가 모두 재혼하라 그러는데 그 마누라가 한 것보다 친구가 간 게 더 외롭더라고.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연암 박지원이라는 선비가 있었어. 그 사람이 글을 남긴 거야. 친구가 죽은 거에 하도 슬퍼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마누라 죽으면 또 얻을 수 있지만 친구 죽은 건 평생 얻을 수가 없으니 어쩌냐고. 그 말은 맞아. 마누라 죽으면 또 가만 마누라 생기지만 옛날에 그 속 있잖아. 애미파도 친구 산다고 동무 산다. 옛날 친구 산다 동무로 그랬어. 애미파로 가서 동무 사고. 애미를 어떻게 팔면 동무를 살 수 있나? 친구가 참 좋은 친구나 애미보다도 더 낫지만 부모한테는 못할 소리가
이 친구 친구한테는 못할 소리가 없거든. 제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가 없어. 부모한테는 못할 얘기가 없잖아. 그래. 마누라는 누구나? 마누라는 남이래. 마누라는 열자식 낳고도 돌아놓으면 남이라 그랬어. 마누라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. 마누라는 열자식 낳고도 돌아놓으면 남이고. 참 둘 다 없는 친구는 부모보다도 나 지다. 근데 친구도 잘 사귀고 못 사귄 친구는 사귀는 많아고 친구도 이외밥 서로 내먹는 친구가 있어야 돼. 이외밥 서로 내먹는 그걸로 친한 자기 입에 들어갔던 것도 그걸, 빼서 친구를 뭐, 주는? 그렇다 말이지 그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. 입에 밥 서로 내먹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입에 먹는 거. 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아니래. 날 그다음 갈래야 되지. 그냥 다 못하잖아. 세 덩어리로 갈. 세 덩어리도 많다. 그랬던 말은. 반죽 희한하다. 또 치대야 돼. 왜 치대를 쓰고 이거 잘하려고. 또 언제 또 너무 치대면 또 뭐 질다 그러지. 응, 주로 치댄다 그지는 이게. 이건 치댈수록 좋은데. 이래 놔둬도 비닐 이어놔도 또 치대고 해야 돼. 니 말도 그렇지 안 돼. 아유, 외숙모 국수 해먹이면 죽을다가. 외숙모 알아가냐고 먹였다는데. 이거 저기 5만 주면서 꼬마하고 갔으면 저거 하라고 무슨. 목욕탕을 갔다고? 그래, 목욕탕을 갔다. 이거가 엄마 치워야겠구나. 엄마 먹어야겠구나. 입에 혀같이, 아이고, 저 안 가고 안 가시고, 엄마 이거 저렇게 쏘아주고. 내가 속으로 울었다, 이거. 조금 숙성해 놓으니까 훨씬 좋잖아. 그래 무슨 옛날에 그 할 것도 몰랐어. 금방 집에가 금방 늙고 뭐 금방 늙고 뭐. 무슨 잘입니다. 잘입니다. 자, 두 수 한 달에 하나. 아주 살게 먹고.